온 국민의 활기찬 미래,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한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 예산안.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5조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 분배 개선 및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 2019년 예산, 지금 소개합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 올해보다 22% 확대한 23.5조 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내 삶에 좋은 일자리를 더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또한 비정규직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등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예산,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더합니다. R&D 예산을 사상 최초로 20조 이상 편성하여 기초연구와 중소기업 R&D를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대 플랫폼 경제,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한편 혁신인재 2만 명을 양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한 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창업의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 위기업종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도 단단히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더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기회 확대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고 구직활동,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온 국민이 흔들림 없이 안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예산, 국민의 삶의 질과 안심도 더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여가생활, 안전한 사회, 우리 동네 활력 제고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SOC에 대폭 투자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결혼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재해 재난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도 튼튼히 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을 통해 행복한 오늘을 위한 안전과 밝은 내일을 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 예산안, 온 국민의 활기찬 미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